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하이패밀리 김향숙 원장과 함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가정의 중요성과 역할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참 출산율이 낮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 어떻게 됩니까? 네, OECD는 합계 출산율 1.7을 저출산으로 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1985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1.66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35년 전부터 저출산의 대열에 반열에 들어섰죠. 네. 이후부터 아주 가속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작년에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88입니다. 그래서 한 명도 출산하지 않은 거죠. 한 명도. 네.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출산율이 사망자 숫자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출산율이 사망자 숫자보다 더 적어요. 그 말은 인구의 자연 증가율도 0%라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인구 절벽 시대, 인구 빙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근데 단순히 저출산 현상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시 고령화 현상이 같이 덧붙여지면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쇼크 증상들이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정말 원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어제 네.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정부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올라가지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지난 13년 동안 거의 퍼부은 돈이 153조 원입니다. 네. 네, 그런데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정부의 출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정책 탓, 그다음에 제도 탓, 그다음에 어떤 상황 탓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환경이 좋아지면 자녀도 출산할 거고 결혼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환경이라는 것은 거의 외적인 물리적인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도와 그다음에 정책과 이런 사회 시스템을 계속 바꾸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것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 네. 정부와 사회의 책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작 결혼 당사자들은 뒷전에 있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고 이거 해결해 줄 테니까 혹은 조금 더 돈 지원해 줄 테니까 제발 아이 좀 낳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이런 형국이 만들어진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밸런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적 사회적인 구조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출산 당사자들의 의식의 구조 그다음에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되겠죠. 예. 뭐 자녀를 낳는 것이 고통이고 개인의 행복에 방해가 되며 경력 단절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네. 돈을 많이 줘도 당연히 출산율은 떨어지게 마련이죠. 네. 네, 그래서 외적인 그런 동기부여와 동시에 내적인 동기부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네.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죠. 네. 네. 지금 뭐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만 또 지금 있는 다음 세대들을 건강하게 잘 양육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가정사육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겁니까? 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그 출산 세대들의 의식이나 가치관의 변화는 가정사육으로 우리가 바로 잡을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출산 명령을 가지고 있고 네. 동시에 생명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리고 축복이라는 이 개념들 자, 이런 것들을 출산 세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가정사역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혼 예비 학교라거나 아니면 메리지 멘토링이나 아니면 예비 부모 학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혼과 양육과 출산에 관한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동안에 세상의 미디어는 나 혼자 산다 혹은 TV 동물농장 예, 이런 거 계속해서 방영하고 있으면서 혼자 사는 것의 즐거움에 대해서 미화시켜 나가고 있고 자녀 낳지 않아도 된다. 애완동물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입 다물고 아무것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으니까 세상의 가치에 힘 올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가정사역은 저출산에 가장 훌륭한 대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반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제언을 네. 주신다면요. 네. 아마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정이 작은 천국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 세대에서 직접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되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결혼하라고 얘기하면 자녀들이 물어보지요. 엄마 행복해? 예. 행복하지 않잖아. 근데 왜 내가 결혼해야 돼?
이러면 정말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멋대로 제 멋대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설계도를 따라서 가정이 건축되어져야 하고요. 네. 특히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에요. 부부거든요. 건강한 가정의 두 기둥인 애정과 존경이라는 이것을 서로에게 보여줘야만 할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심각한 것은 자녀들의 정신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모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줘서 그들이 분노의 상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잘 관리한 관리사가 되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곧 민족 명절 설입니다. 네. 예, 설이 되면 또 많은 가족들이 또 모이지 않습니까? 네. 이 민족 명절 설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네, 설 틀림없이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네. 어느 순간에 풀어야 할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축제가 아니라 아마 주범은 여전히 크리스찬에게는 제사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제사는 가족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부모 공경이거든요. 그런데 네. 크리스찬들은 자꾸 우상 숭배라는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죠. 조금 더 선교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 건축하는 그런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불공정이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는 하루 종일 TV 앞에서 놀고 있는데 네. 누구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정말 이 명절은 축제가 아닌 거죠. 예. 예,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품앗이 정신이 이번 명절에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힘을 좀 보탤 수 있을까요? 부모 세대의 건강성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를 보면서 다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세대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들의 부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건지 갱년기 호르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호르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건지 또 청소년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 건지 대화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굉장히 실생하고 관련되는 그런 교육들이 부모 세대들에게 행해져서 부모 세대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목회의 본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원장님의 계획도 듣고 싶거든요. 네. 자립형 가정사역을 확산시키는 일입니다. 네. 1년에 한두 번의 외부 강사 초청 형태의 가정사역으로는 더 이상 가정을 지켜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개혁교회가 스스로 가정사역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가정사역적인 역량을 계속 키워가는 거 올해 아주 중요한 목표고요. 네. 선교사들을 많이 돕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자는 마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몸도 망가져 있고 마음도 영혼도 가정까지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찜질한 난민처럼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희가 잠자는 마을을 건축을 해서 이분들이 이곳에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중증 외상 센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곳에서 다 회복해서 다시 선교지로 돌려보내는 거.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수면 천사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선교사들을 환대해라. 만 원짜리 3년 동안 하면 한 명의 선교사를 회복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수면 천사들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가정사역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인 것 같고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CTS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 안에 파송된 가정 선교사라 생각하면서 올 한 해 가정의 천국, 천국의 가정을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하이패밀리 김향숙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